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이 조선일보의 배성규 논설위원, 이분이 그 정치부장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2008년 한미 FTA 체결에 대해서 민주당과 좌파들이 합세해가지고 미국이 서민 노동자를 다 죽이고 나라 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지 나라도 아니고 저 건너가지고 미국이 서민 노동자를 다 죽이고 나라 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전기톱과 해머를 휘두르면서 비준안을, 한미 FTA 비준안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훌륭한 당입니까? 무슨 당입니까? 전기통과 해머를 휘두르면서 비준안을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FTA하고 난 다음에, 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수출은 급증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는 늘었지만은 우리 수출은 급증했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들은 입이 납죽해져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합니다. 또 다른 건을 잡아가지고 또 공격합니다. 광우병 파동 때 한번 보십시오.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률이 95%라고 얘기했습니다. 화장품과 생리대로도 전염된다고 아주 그냥 위급한 것처럼 하니까 이 화장품으로도 전염되고 생리대로도 광우병이 전염된다는 그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갖다가 퍼뜨렸습니다. 네. 미국의 광우병 환자가 25만에서 65만 명이 치매 환자로 은폐돼서 사망했다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거짓말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버젓한 한국에서 만들어내죠? 그것뿐입니까? 뇌가 송송 구멍탁이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뇌가 송송 뚫렸다 이거죠. 구멍이 탁탁 이란 말에 여중생들이 울었습니다. 그 말 듣고 자기들도 소고기 먹었으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다 먹었으니까, 이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이제 다 죽는다 생각하니까 어린 마음 애들 이거 이제 완전히 미쳐가지고 광우병 걸린다고 이렇게 악선전이야. 이건 최악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해내서 그 다음에 국민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민주당 좌파들 한번 얘기해봐. 있어? 없어?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있어? 없어? 한 명이라도 있어? 없어? 얘기해봐.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얘기입니다. 한번 얘기해봐. 그래놓고 정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난리치고 야당 유력한 후보인 윤석열 총장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해서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을 막겠다. 그러니까 레이더 전파 때문에 암에 걸리고 농작물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농작물이 죽은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암에 걸렸습니까?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는 노래도 만들어냈습니다. 전자파를 맞고 내 몸이 튀겨나간다 이거죠. 그러나 인체에 미치는 사드 전자파는 휴대폰보다 낮았다는 게 바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휴대폰보다 낮았다면 그건 뭡니까? 그럼 천안함 폭침대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파, 민주당, 뭐 등등, 반정부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 폭발로 침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가. 또 기뢰가 폭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거짓말한 줄 아십니까? 미국 핵잠수함과 충돌했다고 그런 주장을 기승을 부리도록
나도 그러고 방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월호에 대해서는 김어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일부러 침몰시킨 뒤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일부러 침몰시킨 뒤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이건 나쁜 말이죠. 나쁜 사람이죠, 이거는. 왜? 박근혜 정부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침몰시킨 뒤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칠 고의적으로 내려 침몰했다. 또 잠수함과 충돌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황당무계하지만 홀려있는 대중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홀린 대중들이 국민입니다. 그 국민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호텔에서 미래를 즐겼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성형 시술을 받고 프로포폴을 맞았다. 그 다음에 구판을 벌렸다. 온갖 의혹을 난무시켰죠. 해외 순방 때는 고산증 치료용으로 경호실에서 갖고 간 비아그라도 문제 삼았습니다. 고산증 치료용으로 경호실에서 갖고 간 비아그라 문제도 삼았습니다. 해외 순방 때. 하여 웃기는 사람들이, 웃기는 자들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다는 거. 청와대 사방이 거울로 된 거울방이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전부 모두 사실무근한 것이 밝혀졌죠. 당시에는 사실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선전을 교묘하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이것도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공작을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색종이 가지고 공작을 뭐 공작새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 공작을 배우지 않아요? 진흙 가지고 이게 가지고 사람도 만들고 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작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들 아닙니까? 특히 정치 공작. 최순실 씨 은닉재산이 300조 원에 이른다고 한 민주당 안민석. 이 사람 되게 웃깁니다. 아주. 그 생긴 모습이 좀 코믹하게 이렇게 느껴지긴 한데, 좀 안민석 의원이, 아, 이분은 꼭 탐정 같은 느낌을 줘요. 탐정. 미국도 갔다가, 미국도 가서 저 교민들한테 막 그냥 혼도 나고 뭐 그런 적도 있다는 게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더군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1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재판부로부터 대법원에서 받았습니다. 2017년 최씨 은닉 재산을 찾겠다면서 유럽 온 군데 다녀온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 자금이 8조 9천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데 그 돈이 최씨 일가 재산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들은 또 속은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박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정부 예산이 4조 5천억 원이었는데 300조가 넘는 돈이 숨겨놨다는 거죠. 세계 최고 가부 빌 게이츠 재산이 126조입니다. 이런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 자금이 8조 9천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 재산이 126조밖에 안 되는데 그저두배 이상 된다는 겁니다. 두 배, 2점 몇 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이 말이죠. 아무리 거짓말한다 칩손 치더라도 과장을 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 최순실 재산이 300조 원, 소위 말해서 빌 게이츠 재산의 두 서너 배가 되는 그 300조 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엎어씌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 의원은 오히려 재판부를 비난을 했습니다. 최씨 일가 재산을 조사할 특별법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해도 최소한의 근거가 있고 상식에 맞게 그거를 의혹을 제기해야지. 예?
이거는 상식도 없고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 말이야. 그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어? 이런 양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식,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들은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럼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 대법원에서 1억 원을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줘라? 최순실한테 돈을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꾸로. 정말 참, 이거는 아닌데, 아닐 정도 아니죠. 한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가 1억 원을 내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 받았으니까. 1억 원을 내야죠. 누구한테 냅니까, 이거? 최순실한테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치용 과장법을 썼다 하더라도 300조 원이 뭡니까? 빌 게이츠 재산보다 두 배나 많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다 숨겨놨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최순실이가 가졌다는 겁니까? 근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재판부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비난해 했다는 겁니다. 최 씨가 재산을 조사할 특별법 필요하다.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 한마디 할줄 모르고 오히려 화를 내고 역정을 냅니다. 또 역공을 퍼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